결혼 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계절 근로자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에 불과한 짧은 체류 기간과 근로자 나이 제한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시설 하우스에서 오이와 호박을 재배하고 있는 김종철 씨 가족. 올해는 재배 면적을 크게 늘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일손 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다문화 가정 친정 식구가 마을에 들어온 뒤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하천군이 농가와 3개월 단위로 근로 계약을 맺은 외국인 가족 계절 근로자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딸이나 친척이 한 마을에 살다 보니 언어 소통이나 농업 기술 전수가 수월합니다. 저 친구들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배 이상 이제 농사를 이제 양을 늘릴 수가 있고 양을 늘린다는 것은 이제 수확량이 많다는 것이죠. 외국인 가족 계절 근로자는 일당 5만 2천 원을 지급받고 근무 시간도 하루 8시간으로 규정됐습니다. 한국 농촌에서 한 달가량 일한 소득이 캄보디아에서 1년 벌이와 비슷해 코리안 드림이 가능합니다. 화천군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삶과 농촌 일손 부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오는 7월 또다시 외국인 가족 계절 근로자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와서 일하시는 분이나 그다음 농가가 너무 좀 기간이 짧아서 한 6개월 정도로 좀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령 제한을 이제 30세에서부터 55세로 하다 보니까 농촌으로 시집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다문화 가정 주부에 이어 외국인 가족 계절 근로자가 농촌을 되살리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